이번에는 네, 2024년 보호 신인 문학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부문의 강형란 시인, 수필 부문의 최봉주 작가가 선정됐습니다. 시상은 구도순 시완육 관장님이 올라와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네, 중간에서 네, 가까이 오셨죠? 그러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3집 봄호 시부문 신인 문학상 등단증 강형란. 귀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문학의 장을 여는 자연과 함께하는 문학. 개간 시완육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시부문 길쌈 외 네 편이 본회가 제정한 신인 문학상에 당선되어 본회가 인정하는 등단증과 등단패를 드립니다. 2024년 4월 13일 자연과 함께하는 문학 시완의 문인협회 대표 배성근. 네, 축하드립니다. 3장과 3패죠? 네. 그리고 누구죠? 손자인가 봐요. 네. 꽃다발도 가지고 왔습니다. 받으시고요. 네. 네네. 일단 기념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네. 활짝 웃으시고요. 카메라를 보시고. 네. 미소. 네. 이쪽 또 모셔야죠? 네. 주문이 없어요. 이제 알아서 척척 잘 하시나 봐요. 꽃다발 들고 안 웃기 없기 웃기 웃기 웃기. 네. 네. 아, 이미 봤어요. 이미 보고 있습니다. 63집 봄호 수필 부문 신인상 등단증 최봉주. 귀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문학의 장을 여는 자연과 함께하는 문학 개간 시와늪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수필 부문 이별 후의 1편이 본회가 제정한 신인 문학상에 당선되어 본회가 인정하는 등단증을 드립니다. 2024년 4월 13일 자연과 함께하는 문학 시와늪 문인협회 대표 배성근.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패도 받으시고요. 꽃다발 네, 받으시고요. 그리고 네, 무대를 앞을 향해서 네, 기념 촬영 하시겠습니다. 네, 찰칵찰칵 잘 보시고요. 이쪽도. 네, 다 찍으셨죠? 네. 하나, 둘. 하나, 둘, 됐습니다. 네, 세 분이서 한번 찍고 이제 수상 소감 듣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선생님도 같이 네, 같이 세 분이서 한번 기념 촬영 하시고요. 수상 소감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상은 언제나 좋아. 네, 고맙습니다. 관장님 들어가시고 이제 강형란 시인부터 네, 수상 소감 한번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우리 김용길 교수님과 대표되시는 배성근 의장님, 여러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시완읍 문인협회를 만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건강한 늪, 생명이 살아나는 늪에 시로 채워가는 일생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최봉주 작가님, 네, 수상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는 청정해고요. 지금 벚꽃이 엔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에 이렇게 등단 소식을 듣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지지지 중지 행행행 중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고 가다 보면 이르게 알게 되고 행하고 행하다 보면 이르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하게 돼서 이렇게 좋은 상을 받고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토양 그 배성근 대표님의 토양 안에 햇빛과 물을 주신 우리 한판한 교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를 글을 쓰라고 채찍해 주신 배정수 작가님에도 배정수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사람들에게 마음에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좋은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